럼블 스테이지 첫 경기 승리로 장식한 RNG의 갈라 선수 모셨습니다. 우선 축하드려요. 첫 경기 승리하셨는데 소감이 어떻게 되나요? 우선 공신님은 나到了这场比赛的胜利 현재 감정이 怎么样呢? 아, 감정 신경挺好. 네,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네, 첫 대진부터 담원 기아를 상대하게 되면서 굉장히 화제를 모은 그런 경기였는데 준비 과정은 좀 어떻게 됐나요? 이번 DK의 대전이 굉장히 화제도가 많아. 준비 과정은 어떤 양상이었나? 아, 주로는 연구 BP 만 연구 BP가 제일 관전이라고 저는. 저희가 밴픽 쪽에서 신경 많이 써서 이 부분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조금 전략이 유출되지 않은 선에서 밴픽 쪽에 어느 점을 좀 매우 좀 집중하셨나요? 可不可以再相对的就是说多说一点点就是比如说在 BP 方面哪一个是重心这样子去展开研究去研究的呢? 就主要是抢什么英雄吧然后看对面最近什么英雄优先级比较高然后我们就多注重一下 그냥 밴픽 과정에서 어떤 챔피언을 먼저 가져야 가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요즘에 어떤 챔피언을 선호하는지 이런 쪽에서 많이 신경 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방금 경기에서 초반에는 조금 RNG에게 많이 불리하게 흘러갔는데 결국에는 역전승을 이뤄내셨습니다. 좀 어떤 식으로 경기를 풀어가면서 역전각을 보셨나요? 因为前期的话其实是一个相对来讲不是很顺的一个局面嘛那后期的话算是一个翻盘所以是怎么样的一个过程去完成这个翻盘胜的呢因为我们的阵容也是酒桶和泰坦嘛就控制也挺多的然后就中期找机会能力很强然后我们 저희 조합에서 그라가스랑 나티러스를 있기 때문에 CC기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간에 기회를 잡으면서 한타를 천천히 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RNG의 무시무시한 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럼블 스테이지의 목표는 어떤지 혹시 전승을 한 번 더 이뤄내실 건지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RNG的也是整个其实非常非常的好嘛对于这次的对抗赛阶段的话整样的一个整体的一个目标是怎么样的以及说有没有全胜的这样的一个信心听一下目标 全胜的话还没想过吧就尽量把每场比赛赢下来就行了 전승에 대해서 아직 생각하지 그런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가 매번 경기를 잘할 수 있다면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인터뷰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가 갈라 선수였습니다. 谢谢.